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맥펜 플레이어를 통해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좀 급이 레코딩 하기엔 좀 모자랄 수도 있다.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생각을 했다가 왠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베이스 녹음 봤는데 베이시스트가 스콰이어 가져온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실제로? 아 이거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어떤 그 특정 사운드를 정말 뭐 미펜 부럽지 않게 뽑아내는 그 또 특유의 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득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가격 대비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누구냐? 승채입니다. 사실 승채가 뭐 비싼 베이스도 가지고 있고 한데 뭐 그냥 당연히 뭐 팬더 커스텀샵도 있고 근데 스콰이어 이거 스콰이어가 잘 붙는 것 같은데 하면서 처음에 들고 올 때마다 또 뭔 소리야? 무슨 스콰이어야? 이랬는데 막상 와서 들어보니까 톤 두 개를 듣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스콰이어가 되게 잘 묻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녹음하고 전혀 불만 없이 녹음을 진행했던 게 제 거 토끼 어부기. 그거 스콰이어예요, 베이스. 아, 진짜? 예. 아, 근데 이게 저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 악기는 결국 특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서 걔네들 잘 캐치해서 배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워낙 빠르게 작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가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으로 안전빵 빡 안전빵 제일 비싸고 안정적인 거 딱 봐. 어디 가서 실패 한 번도 없었던 거. 맞아요. 사고 없었던 거. 맞아 맞아. 사고 없었던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막 음악적으로 내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악기를 선택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자꾸 사고가 나면 되게 민망하죠. 맞아요. 예전에 제가 그 트로트 무슨 녹음할 게 있어가지고 그 플로이드 로즈 달린 어떤 기타 근데 그 기타가 인도네시아 뭐 어떤 모델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 기타 좋거든요. 사운드도 좋고 그래서 그 사운드를 생각하고 갔다가 그 기타가 녹음 내내 튜닝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고 좀 민망했겠네요. 오, 많이 민망했어요. 많이 그렇죠. 민망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사운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은정 씨 말처럼 비싼 기타는 튜닝 안정성도 더 좋고 시스템이 더 좋은데 이 사운드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녹음하는 내내 그런 기술적인 사고들이 생기면 그건 또 거기에 적합한 기타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물론 함량 미달의 악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레코딩을 한다라는 건 반드시 뭐 제일 비싸고 고급 악기로만 레코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맞아요.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가 되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비싼 더 좋은 악기 같은 거 사는 것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인데 이제 입문하시고 갓 프로가 되려고 막 이제 그 문턱에서 막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턱턱 사는 거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가격대에서 기타의 장단점들을 이렇게 체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어떤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이 많으시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맞아요. 만약에 아까 방금 형이 말한 500만 원이랑 단가라면 그걸 500만 원짜리 기타 사지 마시고 요 100만 원대 아니면 혹은 뭐 200만 원대 사시고 나머지를 뭐 레코딩 기어를 좀 저렴한 걸 사서 연습을 해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펙터를 사서 공부라는 기타의 영역은 굉장히 이게 넓기 때문에 이 톤의 이해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녹음으로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쵸. 라이브 연습보다 녹음 연습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거까지 챙겨 가시면서 그렇게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첨언을 하자면은 돈이 많다면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돈이 많아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이제 레코딩 쪽으로 프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렴한 악기에서부터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비싼 악기를 칠 때 이게 뭐가 좋은지 왜 비싼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악기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으면 비싼 거 사서 모으면 됩니다. 나조차가 모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레코딩 아티스트로서 뮤지션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돈이 많더라도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다 써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였어요. 네, 100만 원짜리에서 또 이렇게 발군에 레코딩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걸 또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지난 시간에 싱싱싱 사운드 너무 좋았는데요. 바로 험싱싱 듣기 전에 싱싱싱 모니터부터 해보고 네. 레코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출전한 싱싱싱입니다.
야, 저 솔로톤 하나로 다 했다. 자기 돈값을 저거 하나로 다 했어. 전 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출전 선수는 바로 여기 있는 험싱싱 모델입니다. 네. 험싱싱 포퓰러 모델이고요. 이거 간단하게 뭐 버즈비에서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플레이어 시리즈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스펙에 이제 픽업이 험싱싱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판이 포페로로, 그쵸? 지난 시간에 메이플에서 포페로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색상들 중에 요거 폴라 화이트, 네. 폴라 화이트 색상으로 저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같은 톤 구성으로 진행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코드. 네, 가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브 백킹이 있었죠? 네. 1단입니다. 드라이브 백킹이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나겠죠? 많이 나겠죠? 오야! 넓다! 완전 락인데? 넓어 넓어! 메탈 느낌이 나는? 좋습니다. 확 넓게 들려요. 네. 가볼게요. 안정성이 이 느껴지는 좋습니다. 그게 참 아유 뭐 5단은 뭐 아주 좋네요. 가볼게요. 이게 포페로 지판이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늘 약간 느끼는 건데 이 펜더에서 메이플 지판에서 프론트로 보냈을 때는 좀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 포페로 뭐 로즈우드와 좀 다른 성향이긴 한데 어쨌든 이 요런 로즈우드나 흑단이나 포페로가 올라오면 이 쪼아주는 느낌이 꽁냥한 소리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더 근육량이 많은 느낌. 그죠. 애가 살짝 화가 나 있죠.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백킹이 너무 세다. 이게 신발 올때 봐봐. 신발 터지면서 이게 또. 뭔지 알겠지? 이 네. 지금 이런 소리, 야야야 이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게 지판 스펙도 다르고 이제 뒤에 험버커가 붙는 것도 다르긴 한데 뭐 가장 큰건 사실 험버커의 유무겠죠. 근데 이 포페로 지판이 오니까 애가 화가 많이 났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인형께서 항상 그 리뷰할 때 보면 로즈도 올라오고 이런 애들이 왔을 때그 재료가 많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역시나 이 친구도 뭐 클린턴부터 해서 들어보면 좀더 재료가 더 있고 맞아요. 그전 싱싱싱 모델 같은 그보다는 조금 더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좀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그걸 좀 유지해주는 더, 좀더 베이직한 느낌이 좀더강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렇게 두 개를 들어봤을 때, 어쨌든 뭐, 1단을 제외한 나머지 톤들에서는 비슷한 기조에서 은총 씨가 이제 연주하면서 실제로 느꼈던 그 포페로가 갖는 그 약간의 감성 차이가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험버커에서는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맞아. 딱 이제 백킹을 딱 긁는데, 아까는 그냥 뭐랄까, 짱짱. 짱짱 이런 느낌이 지금 와. 쫙쫙 이런 느낌으로. 와. 소리가. 네, 굉장하죠. 확실히 이 스트레스는 지금 험싱싱을 사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다. 엄청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두 번째 시간 험싱싱까지 모니터 해봤고요. 다음 시간 이제 또확 달라질 겁니다. 텔레로 갈 거예요. 텔레. 맞습니다. 사실은 텔레를 가지고 이 장르를 레코딩을 끝내려고 덤비지는 않죠. 보통 대부분은. 맞아요. 그럴 수도 없고. 네, 그럴 수도 없고. 텔레는 정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녹음을 끝내기에는 그 사운드가 워낙에 그 특징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쉽지 않죠. 캐릭터가 확실한 기타다 보니까 텔레는 사실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투입되는 느낌이 맞죠. 요 장르에는 이 맞아요. 기타를 써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치. 해서 투입을 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뭐 근데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내가 밴드맨이고 뭐 내가 하는 음악에서는 내 메인 기타가 텔레캐스터야 된다. 요런 거 아닌 이상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많은 장르를 소화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맞아요. 세션들이 메인 기타로 텔레 하나를 들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바디 모양만 텔레캐스터인 거. 뭐 그런 건 근데 있죠. 이제 바디 모양만 텔레캐스터인데 싱싱함이고 이암다다 되고, 달려 네. 있고 암도 그런 뭐 경우는 빅스비 이런 있지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트레몰로 네, 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텔레 그냥 기본 텔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 로케, 오이 텔레 이런 거 가지고 세션 하러 그거 한 대만 가져가면은 좀 이제 곤란할 네, 수 있어요. 곤란해질 상황이 생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텔레로 저희가 돌아오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